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송영길 전 민주당의 당대표가 현재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막상 검찰에 제출한 핸드폰은 완전히 포맷이 다시 된 일명 깡통폰을 제출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돈봉투 살포 사건의 중요한 그런 조역으로 활동했던 강래구 상임감사 역시 완전하게 새 핸드폰처럼 과거 자료를 다 지우고 일명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당연히 포맷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이나 진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해왔던 것과 같이 586 운동권들의 사고체계, 가치체계의 중심에는 권력을 탈취하거나 권력을 연장할 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될 수 있다. 악한 일도 선한 일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젊은 날 받았던 일종의 사상 세례이기 때문에 뭐 좌파들이랑선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도구는 권력의 탈취에 도움이 됐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될 수 있다. 뭐 그대로 여러분들 이번에 실현에 옮긴 것이죠. 보시게 되면은 깡통폰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 동지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실력을 국민들에게 뽐내 보였습니다. 강래구와 송영길의 합동작전입니다. 분명히 송영길 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협조가 포맷을 다시 해서 깡통폰을 제출하는 건데, 돈봉투의 핵심인 강래구를 드디어 영장 부장판사가 보기에 전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강하고 그동안 해온 그런 행적 자체가 전거인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마침내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에 대한 그런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7일 만에 드디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열린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한 뒤에 밤늦게 오후 11시 무렵에 전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3시간 동안 법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실제로 강래구 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가지고 활동해온 부분들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서 상상이 안 갑니다. PPT 자료를 180쪽 정도 여러분들 작성해 가지고 판사 앞에서,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이제 일종의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강래구 씨 등 관련자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증거인멸 정황 등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로 영장 부장 판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날 영장 심사가 끝난 뒤에 강래구 씨 당사자와 강래구 씨를 여러분들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퇴정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수사를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물론 뭐 그분들이 입장에서야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는 되죠.
본인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발각되니까 그러니까 서둘러 가지고 증거 인멸을 한 거겠죠. 깡통폰을 제출하는 거가.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구속을 면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강대구 씨는 현재까지 밝혀진 돈봉투 살포 대상인 9,400만 원 가운데서 8,000만 원 이상을 강래구 씨가 직접 이제 조달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이죠. 핵심적인. 검찰은 강래구 상임감사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 등을 증거인멸 시도 증거로 보고 두 번째 그런 영장심사에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깡통폰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송영길 씨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에서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무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그것을 이제 영장 담당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어쨌든 뭐 나쁜 짓을 한 거죠. 나쁜 짓을 했는데 본인들이야 그걸 합리화 하겠습니까? 합리화해야 뭐 사람들이 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검찰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상임감사를 구속수사해서 돈봉투 의혹의 자금 출처, 공모관계, 수수자 특정 등 실체적 진실을 가려낼 것이다.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어떤 경로로 여러분들 전달됐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강래구 씨가 조달했고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받아서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인 박모 보좌관을 통해 전달했고 그 돈을 삼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의원이 받아가지고 예, 돈을 나누어서 3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를 나누어 가지고 만들어서 그다음에 돈을 돌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겠죠. 이제 그다음에는 돈을 누가 받았냐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식별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깡통폰을 제출했다. 강래구와 송영길 씨가 동시에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니까 숨길 것이 많다는 거죠. 은폐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깡통폰을 제출하면서 증거인멸죄라는 부분까지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예, 엎질러진 물과 같은 거니까 엎질러진 물을 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봐주지 않으면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엎질러진 물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만 형량에 따라 가지고 과한 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경한 벌을 받을 것이냐 그것만 차이가 날 뿐이고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송영길 씨는 1982학번으로 그야말로 586 운동권 출신에서 가장 출세를 했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전남 고흥군 출신이죠. 고흥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신체가 이렇게 강건하신 분들이 많죠. 옛날에 아마 씨름하거나 유재도 씨가 어디 출신인지 궁금하네요. 예, 그 부근인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송영길 씨가 덩치가 아주 크네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과거에 이제 강연할 때 한번 뒤에서 살짝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나가고 그 당시에 송영길 씨가 예, 한참 이제 예,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죠. 거기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깡통폰을 낸 것 여당이 송영길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포맷 각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은 그냥 덮을 수 있으면 덮는 거고
사기를 치든 조작을 하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예. 덮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채널이 있으면 덮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핸드폰을 깡통폰으로 만든 다음에 검찰에 제출했다. 어쨌든 깡통폰의 동지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올바름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심하게 훼손된 점입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4권이 지금 출간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다루게 될 도둑놈들 5권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을 다루게 될 그 소위 도둑놈들 6권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서적들이 전 국민 필독서가 돼서 우리가 체제를 수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현재 코인 투자 또 주식 투자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예금액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전남북도이죠. 예,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학교 출신으로서 젊은 날에 크게 출시한 김남국 경기도 단원구을 예, 단원구을에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는 김남국 미스터리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조 원 뭐 2조 원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1억이란 돈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한 달에 여러분들 뭐 1000만 원을 우리가 모으더라도 12달 100만 원을 보게 되면 120달이 이런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약관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1년 사이에 예금액이 10억 정도 증가한다. 여러분이 보더라도 납득이 잘 안 되죠. 저도 예, 정말 좀 놀랍습니다. 무슨 재주를 가졌기에 이때 사자성어를 쓰는 것이 신출귀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여러분들 능력을 타고났기에 1년에 이러면 10억 정도의 예금이 증가될 수 있냐. 의원 봉급이라고 해야 뭐 1억 얼마 정도가 될 건데 딱 1년 만에 예금이 10억 정도 증가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죠. 어제 방송에서 저는 이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은 바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그것을 검찰이 밝혀내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해명이 전후 좌우가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선후가. 그래서 해명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의혹과 불신을 낳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판 전액을 코인을 샀다는 김남국. 그런데 예금은 10억이 불어났다는 거죠. 예금이 10억이 불어났는데 그것을 공직 여러분들 자 재산신고에서는 주식을 판 돈이다 이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번 사건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작년 초에 보유했던 최대 60억 어치의 코인의 자금 출처를 주식 투자에서 번 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이미 했습니다.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명은 다시 거두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해명은 또 다른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갑자기 생겨난 예금 10억 원에 대한 그런 설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은 이 부분을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 나중에 입장을 밝히기보다도 지금 당장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의혹이 눈덩어리처럼 이렇게 불어나니까. 그러나 본인은 지금 당장 해명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본인 자신이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 나갈 그런 국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10억 원이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주식 매도 자금 차익이 10억 원이 발생했는데 김남국의 주장은 그걸 가지고 코인을 매입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 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예금 10억 원이 증가된 겁니다. 재산 신고로.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 코인을 샀다는 것도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두 개가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예금 10억 증가분에 대해서 김남국은 침묵을 지키고 시간을 두고 해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수의 문제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10억 원을 챙겼다. 그 10억 원을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코인을 매입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직자 여러분 신고를 통해 가지고 예금 10억 원이 증가한 것이 당신이 주식 판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주식은 판 것이 9억 얼마로 10억에 얼추 가까운 돈밖에 없었지 다른 것은 없었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됐구나. 당신 이거 어디서 받은 거야. 어이 김남국이 어디서 돈 받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어이 젊은 친구 김남국이 이 돈 어디서 받았어. 응? 도합 20억인데 20억에서 10억은 소명이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판 돈이니까.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왔냐. 2021년 1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서 9억 8천만 원을 벌였으며 그 돈으로 코인을 샀다. 이것은 바로 5월 8일 날 김남국이 직접 작성해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도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한 것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아구라고 합니까? 좌우가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똘똘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디선가 뭐죠? 이렇게 빈 구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베테랑 수사관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불게 되는 것이 베테랑 수사관들은 수사 여러분들 경력이 10년 20년 30년이 되기 때문에 인간 심리 피의자 심리에도 이름 정통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란 것은 그 소위 숨이 일관하지 않는 뭔가 여러분들 틀어지는 부분 만들어낸 자기적인 부분을 귀신처럼 잡아내가지고 그걸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들이 불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기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코인을 매입한 그런 거래와 별도로 2021년에 갑자기 생겨난 농협예금 10억 원의 출처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의 농협계좌 예금액은 2020년 말 1만 원이었는데 착하게 뭐죠? 2021년 말에는 10억 1493억으로 벗어났습니다. 본인이 2020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1년 한 8개월 만에 예금액이 10억 149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소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인을 산 것이 거짓말이든
농협 예금이 증가한 것이 거짓말이든 두 개 중에 하나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아느님은 뭐 하늘에서 돈이 그냥 돈벼락을 맞았던지 아니면 누가 뭡니까 돈을 예 뭐 주고 예 이권을 요구했던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2021년 말에 공직자 여러분들 재산 신고 과정에서 10억 1,493만 원으로 예금이 증가될 때 재산 변동 내역서에 딴 사람이 아니고 김남국은 정확하게 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보유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국회의원 세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불운한 예금 10억 원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크게 걸려든 겁니다.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 거기서 걸려든 거죠.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인도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당국 같은 데서 요구를 하면은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 예금 증가된 10억 1,493만 원 어디서 벌었어? 어디서 벌었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10억 가까운 LG 디스플레이 이름 주식을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거둔 것은 코인웨이브에 썼다고 치자. 그런데 당신 이 돈 어디서 벌었어?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당신 집 잘 살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받았으면 이름 정려시 냈어? 이렇게 묻겠죠. 본인이 뭐 아주 가난하게 컸다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니까 아버지가 10억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생겼냐 이야기죠. 초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지 1년 8개월 만에 예금액이 10억 1,493만 원으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러면 김남국 씨가 건방진고하니까 예? 나중에 라디오 등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아주 잘 걸려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경기도 예, 단원구 의뢰 지역구로 당선됐습니다. 5개 동 40개 투표소에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4.15 총선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죠. 그리고 성부를 바꾼 지역에 속합니다. 박순자 의원이 당일 투표 100표를 받을 때 김남국 의원은 92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에게 대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로 불리는 관내 사전투표에 소위 투표수, 득표수를 쑤셔 넣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거죠. 사실 뭐 코인이라든지 뭐 예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김남국 의원의 문제점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사건이 더 큽니다. 당연히 박순자 의원이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긴 선거를 어마어마한 이름 득표수를 쏟아부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편리해 가지고 김남국이 코인 여름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왁왁 거지만 김남국이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해 이런 국회의원 배지를 받게 된 것은 다 조용한 겁니다. 희한한 나라, 기이한 나라, 획이 명칙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사당을 폼 잡고 라디오만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그걸 보게 되니까 예? 나라에 대한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새파란 젊은 친구들이 부정과 불의와 투표를 조작해가 이런 국회의원을 해먹고 대통령을 해먹고 이런 나라가 됐으니 그냥 천상 지금 이 나라는 이시조선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참정권 이런 박탈당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똑똑한 법무부 장관은 뭡니까? 예, 먼산이나 쳐다보고 국민들은 뭐죠? 예, 꼭 입 다물고 살아가니까 이시조선입니다. 이시조선. 예. 어떻든 간에 이 주식 매도 차익 10억 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독자들이 아주 예리합니다.
저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2020년 2021년 재산은 늘어난 걸로 신고됐습니다. 2020년에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약 10억 원은 2020년 재산으로 신고했을 것이고 2021년에 이를 팔아 코인에 투자했다면 이 투자금 보유 코인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2021년 신고 재산은 2020년 신고 재산보다 10억 원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시인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시인님은 거래 내역을 공개하려면 실제 거래수와 연결된 은행 계좌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체에서 사용한 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업비트의 경우 K뱅크, 빗썸은 농협은행 이런 식으로 거래소마다 은행이 지정되어 실명 계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어떤 거래소와도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거래소와 연결된 통장을 그대로 공개하면 깨끗하게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초기 구매 입금 금액, 거래소에서 판매 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려면 일단 연결된 계좌로 보내서 김남국 씨가 공개한 국민은행을 이체했을 텐데 원천 계좌는 공개하지 않고 이체에서 사용한 것만 공개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남국 씨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10억 원 소명하든지 아니면 옷 벗고 여러분들 처벌받든지 10억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보면은 선거가 무너져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공병호의 공직선거 철저해부 시리즈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서 선거를 세우시죠. 선거가 세워져야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표면에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안산시 단원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올해 40세 의원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벌 수 있을까. 뭐 1년 만에 예금이 여러분 10억 정도 증가할 정도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뭐 시세오미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돈을 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에 실시된 그런 설문조사에서도 3년 전에 8억 주식 투자로 15억 코인으로 75억 재테크 신으로 등극한 김남국 현역에 있는 동안 불린 돈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2만 7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6%가 이상하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것이 어제 그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입장문이 발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다 참 납득하기 힘들다 그 정도 답한 사람이 100명 가운데 96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법조 상황 지금은 이제 로스쿨들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수임하기도 힘들고 사건을 그다음 수입 단가도 많이 낮춰졌습니다. 물론 뭐 전관이라든지 이런 예우를 받는 사람들은 한 건에 뭐죠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 아주 젊은 그런 로스쿨 출신들의 그런 이 변호사들은 벌이가 그렇게 시원찮죠. 예, 그런데 10억 20억 이게 뭐 아이 이름처럼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법조계 실정을 잘 아는 현직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의 이 대변인 역할하는 젊은 신인규가 아마 이 김남국 씨가 로스쿨 1기고 그다음 신인규 이 대변인이 로스쿨 3기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신인규 대변인이 현재 법조 시장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인규 대변인의
의문은 그런 거액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이겁니다. 김남국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은 로스쿨 1기 출신이고 로스쿨 3기 출신인 묻는 겁니다. 그 돈, 그렇게 큰 돈 어떻게 벌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제하고 로스쿨 비슷한 동기들 그렇게 거액 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자체가 치열해졌기 때문에 변호사 공급이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신인규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조 시장에서 활동한 그리고 연배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김남국 씨는 로스쿨 1기, 신인규 씨는 로스쿨 3기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대의 변호사 시장에서 활동한 거죠. 김남국 의원은 다음에 두 가지만 제대로 해명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의문은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로서 방송과 정치 행위를 병행하신 분이 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상속받은 건 아닙니다. 김남국 씨가 어렵게 컸다고 여러 번 뭡니까? 징징대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일 텐데 수임한 건수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돈 어떻게 벌었냐 이야기죠. 로스쿨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해마다 몇 건을 여름 수임했는지 수임 단가가 얼마였는지 공개하게 되면 깨끗하게 해결될 거다 이야기죠. 아주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수임한 사건의 수를 변호사협회에 매년 신고합니다. 그것을 보면 자산 형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보다 3기수가 늦은 편인데 지금 변호사 시장을 전제할 때 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니 그 이례적인 상황을 소상히 밝혀 국민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신인규 변호사의 주장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로스쿨을 일기니까 로스쿨 졸업한 이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하면 수임한 사건의 단가를 곱하게 되게 되면 당신이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에 돈을 얼마를 벌었다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이 맨날 징징징 짰으니까 구멍난 여러분들 뭐 양말을 신고 했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10억 20억 줄 행편이 안 된다 이야기죠. 모르죠 뭐. 아버지가 또 10억 20억을 줄 수 있으면 상속증여세 냈느냐 이거 다 밝히라는 거죠. 아주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파악할 때 그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로스쿨 3기 출신으로 제기한 대단히 합리적인 의문 제기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9억 원을 전액 가상화폐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가상화폐 9천만 원도 아니고 전재산 9억 원을 넣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변호사들은 겁이 많아서 리스크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의심도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몰빵을 했다는 점을 보면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이 내부자 정보 이용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모두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강심장이 아니고선 그렇게 몰빵을 못합니다. 역시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이니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신인균 대변인이자 변호사의 지적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본인 손에 9억 원 정도 여러분들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한 종목에 전부 뭡니까?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투자의 기본이란 것은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9억을 전부를 뭡니까? 특정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신분에 있는 김남국 씨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내부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대단히 중대하게 여러분들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부자 정보 이용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됩니다. 변호사 출신의 대변인이 지적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예.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방송 나가서 여러분들 해명할 필요도 없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비상식에 이례적인 일이 겹치면 의심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지 코스프레하고 국민을 속인 위선도 문제입니다. 공직자란 분이 가상화폐로 60억을 번 것이 성실이라며 적금도 겨우 붓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감정적 불편함을 떠나서 제가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의문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은 바로 9억 원을 어떻게 행성했는가, 그리고 몰빵이 가능한 특정 김치 코인에 대해서 돈을 한 종목에 투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 또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정상인의 사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는 변호사를 해서 9억씩 번 사람이 잘 없습니다. 법조 시장이 무너진 지도 꽤 되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재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명을 못한다면 다른 법적 조치가 들어가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한은까지는 요구 안 할 테니까 위에 두 가지는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변호사로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뭐 궁금한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김남국 씨가 자연인이라면은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인이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신인규 이런 변호사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들 조신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뭐죠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자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든 부분을 낱낱이 국민 앞에 소명해야 되고 검찰은 거두절미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매월 100만 원 버는 것이 절박함이 있었던 변호사 김남국은 어떻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9억이나 모을 수 있는지 해명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변호사 생활할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지. 부러움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란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특히 김치 코인에 몰빵을 했다는 이야기는 내부자 거래 없이는 쉽지 않은 이야기다. 이게 신인균 변호사의 이런들 주장인 겁니다. 어쨌든 명백하게 사실 여부가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뱃속 깊숙이 부분까지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가 1권, 2권, 3권, 4권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 전체와 대선과 그리고 4.15 총선을 분석한 겁니다. 앞으로 곧 이어서 5권 지방선거와 6권 교육감 선거가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아주 분노할 만한 대다수의 사건은 선거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살려서 자식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도둑놈들 시리즈를 꼭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여유가 있으시면 좀 널리 선물도 하시고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 요즘에 코인 투자로 60억의 돈방석에 앉았더라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집중적인 그런 조망을 받고 있는 젊은 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그 김남국 의원이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당선됐는지 그 국회의원 당선 비결을 여러분 전격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짧게 정리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김남국 국회의원은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는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어떤 식으로 빼앗았는가 하니까 안산시 단원을 5개 동에서 최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6%, 최대 28%를 득표수를 이동했습니다. 이동된 사전투표 득표수의 절반은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에서 빼앗은 거고, 빼앗은 것을 더해줬기 때문에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더하는 식으로 전산조작이 행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28%를 득표수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인 14%는 빼앗고 그 다음에 14%만큼 더해주는 식으로 전산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가 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고 김남국은 항상 플러스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빼앗아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는 5개의 동이 있고 동 산하에 모두 40개, 4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40개 투표소 모두에서 동일한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박순자 후보의 득표수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김남국 후보는 40군데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기서 사전투표 승리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데 김남국 후보가 투표소에서 이길 확률이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40개니까 2분의 1에 40성의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다가 4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박순자 후보가 이런 패배했기 때문에 2분의 1에 40성을 곱하게 되면 2분의 1에 80성입니다. 아마 2분의 1에 80성 되게 되면 수백억 분의 1의 확률이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김남국 후보의 당선에서 발생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걸 92.3이라는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일이죠.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00장을 받을 때 김남국이 92.3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일 투표에서 김남국이 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합니다. 145.8이라는 이야기는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장을 받을 때 145.8장을 받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밑에 우편투표는 박순자 후보가 우편투표 100장을 받을 때 여러분들 김남국은 161.9장을 받도록 전산을 조작해 확실히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은 여기에 여러분 당일투표에 92.3이 나오면은 관내 사전투표나 관외 사전투표도 얼추 92.3에서 오차 범위 내로 비슷해야 됩니다. 당일투표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이런 수치는 바로 관내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주고 관내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황해 건너서 중국 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 후보별 득표수는 누가 발표합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만진 겁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지만 내심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숫자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7번 해온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정권 하에서 2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김남국의 이름 성정표인데, 그럼 김남국 이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웃에 보게 되면 누가 있는고 하니까 안산 단원갑이 있습니다. 안산 단원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갑을 보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는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안산 단원갑에는 7개 동이 있습니다. 7개 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동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김명년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저는 이런 것을 두고 미친 숫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서 최소 7%에서 9%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로 관내 사전투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고영민 의원은 차이값이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 플러스인 겁니다. 그럼 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안산시 단원구 을과 마찬가지로 단원구 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고영민 후보가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받게 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단원구 갑에는 7개 동이 있고 모두 47개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습니다. 7개 동 산하에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신길동이 있으면 신길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이렇게 47개가 있습니다. 47개 모두 다 동일 조작값을 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고영민 후보가 승리합니다. 여기 승리한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고영민의 예,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모두 다 큰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고영민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에 47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김명년 미래통합당 후보가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2분의 1에 47승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분의 1에 94승이 일어난 겁니다. 수백억 분의 1이나 뭐 수천억 분의 1 정도 되겠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예,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짓들을 모두 다 한 겁니다. 어디서 다 했습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다 한 겁니다. 경기도에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47개의 선거구가 있을 겁니다. 다 여러분 여기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예, 미래통합당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적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당일 득표율이 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냥 김남국이 여러분들 나왔던 단원구을 안산시 단원구을 주변에 여러분들 대충 보시게 되면은 남양주시을 남양주갑 49대 0 46대 0, 50대 0, 48대 0, 35대 0인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남양주시 을에는 4개 동이 있고 49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49개의 투표소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49승의 승률입니다. 그 남양주시 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 갑에도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46승입니다. 김포시 갑에도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50승입니다. 광명시에도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분의 48승입니다. 인천 상록골에도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을 큰 겁니다. 2분의 1의 35승인 겁니다. 이런 미친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황해 건너서 중국 공산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는 누가 발표합니까? 과천시에 소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선거마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죠? 예, 하는 놈이나 아니면 뭐 그걸 은폐하는 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이시조선이죠.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고양시갑, 안산상록구갑, 안산단원구갑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찬 내용입니다. 예. 시흥시을 조정식 여러분 아마 정책위의장일 겁니다. 58대 뭐 여기는 좀 몇 군데 이겼네요. 고양시 갑에는. 고양시 갑에는 왜 이겼습니까? 심상령 씨가 나왔으니까 손을 많이 안 댔을 겁니다. 심상령 씨는 봐줘야 되니까. 심상령 씨만 예외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겁니다. 심상령 씨는 심하게 손을 안 댔을 겁니다. 아마. 작전상 정의당을 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50개 전체, 47개 전체, 59개 전체. 이런 식으로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당으로서 악치고 사악함치고 최고대의 사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악함을 가진 집단은 뭐 금수 완박부리고 모든 걸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라도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되면.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이거는 말 못합니다. 선거 데이터를 그냥 더하기 빼기가 찾아냈기 때문에. 선거 사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선거 데이터를 자기들이 발표한 거니까. 제야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 예, 나누기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낸 거니까. 이런 미친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를 보고 깔아뭉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뭡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웃지만 참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지는 저는 참 김남국의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다 어떻게 금배지를 밟게 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공정성 문제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우리가 공정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이제 준비해서 출간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병호 연구소 이름으로 그렇게 발간하지만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정말 참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좀 젊으신 분이 계시면은 훨씬 더 젊은 분들에게 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6권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다 교육감 선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친전교조, 친민주노총의 이런 교육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누가 되고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이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선거를 조작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 선거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이런 짓이 말이 되냐고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밝혀진데 불구하고 이걸 깔아뭉개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러면서 뭐죠? 무슨 자유니 뭐 정의니 무슨 진리니 뭐 법치니 공정이니 상식이니 떠드는 걸 보면 제 양반이 정신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서울법대를 안 나왔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아가 여러분들 명문처럼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못 가졌지만 사람이 짐승하고 달라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이걸 덮는 것은 짐승입니다. 그냥 부정선거를 덮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금수죠.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이 계속해서 발간될 수 있도록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 의원입니다. 코인 투자 자금 출처 소명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될 정도로 10억 원 정도의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소명해야 될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참 쪼잔하네요. 참 치사하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 치사해지는 것은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징 짜기는 왜 짭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쪼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되시는 김건희 여사를 왜 끌어들입니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 있죠. 물론 이 동네 사람들이 남탓 잘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피의식 심하고 이런 것은 뭐 익히 알려진 바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이런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인 것은 욕먹을 짓이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니까 정정당당하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소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국 씨는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을 뿐만 아니고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 100표를 얻을 때 김남국 후보는 92표밖에 못 얻었으니까.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우편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줬습니까? 중국 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남국 일렴 국회의원 만들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천 사람들이 만들어줬잖아요. 예?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서 이런 40개 투표에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40개 투표에서 모두 다 김남국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과천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줬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과천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표가 이동한 규칙이 그대로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반성들 하시오. 그런데 이제 오늘 메인 주제는 쪼잔함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의 이름들 그거를 들어가 보니까 뭐 징징 짜네요.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서민 코스프레 정치 공세 말라. 당신이 평생 짠돌이를 살았든 평생 호돌이를 살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된다는 거죠. 5월 7일 날 당신이 분명하게 10억 상당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공돈이 생긴 것 시세 차익을 가지고 코인을 샀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2022년도에 재산 공개 내역 공직자 신고를 보게 되면 예금이 10억 원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주식을 판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냐 이야기죠. 그거를 밝히라는 거죠. 그렇게 평생 짠돌이를 살았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 동네 사람들이 논점을 흐리는 것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 피해의식을 표출하는 것 이런 짓들을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평생 짠돌이를 살았든 아니면 뭐 부유한 집에 살았던 이건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 그렇게 뭐 징징 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 돈이 철두철미하게 출처가 소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의혹이나 의심으로 끝나는 거다 이야기죠.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국민의힘의 조선일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저를 향해 서민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결국은 위선연기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부정선거에가 당선된 거고 그건 뭐 이미 내가 검증해서 밝혀준 거고
그걸로 가지고 뭐 이미 X표지 않습니까? 철음의 이름 일원으로서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잘난 것처럼 본인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올바름의 이름 표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주저리 주저리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가 이제 조금 그거 한 것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해명하면 되지. 왜 김건희 70억 자산과 김건희 여사가 응?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됩니까? 아, 김건희 여사 70억 자산 가면 그건 그 사람 자산이니까 네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내가 대한민국 살면서 희한한 거는 갔냐 안 해야 될 때 왜 갔냐냐 네 재산이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남의 몸에 왜 손을 대냐고 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재산은 김건희 여사 거니까 그거는 그 이야기에 김건희 여사가 돈이 많는데 뭐 완판여고 그거를 당신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주제 파악이. 그리고 더 큰 거는 부정선거가 당선된 겁니다. 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해가지고 사전투표 표수 전화가 당선된 거 아니에요. 선관위 이게 대해 해명할 수 있어요? 노벨상 이런 받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해명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해명 못합니다. 아 이건 통계적 변칙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전투표에 개입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항상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아마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답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삽시다. 김남국 씨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 게 아니고 당신이 뭐 가난하게 살았건 그거는 당신 문제고 지금 출세해서 잘 살고 있는 것도 그건 당신 문제고 당신이 출세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다만 우리는 공직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예금 10억 원과 코인 10억 원이 동시에 어떻게 늘었냐 이야기죠. 당신이 자금 출처를 소명한 것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10억 조금 못 만지는 돈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금 10억도 증가시키고 동시에 코인도 10억 원치 사고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똥배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이 9억이나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김치코인 한 종목에 몰빵을 해? 누가 그 정보 줬냐 이야기죠. 그걸 묻는 겁니다. 검찰은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런 고급 정보를 누가 제공했냐. 그렇지 않고서 어느 정신 나간 여러분들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9억에서 10억 정도인데 그 재산을 활용해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을 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전 여러분들 동원 가능한 여러분 자산이 10억인데 10억을 딱 한 종목의 여러분들 전체를 다 퍼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니면은 극비의 정보를 미리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9억을 투입한 다음에 60억까지 올라갔다면서 지금은 많이 내렸지만 그건 누가 그 정보 제공했냐 이야기. 그게 더 흥미롭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문제 이야기하는데 73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완판녀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남자가 이렇게 치사하게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남자가 좀 기품이 있고 위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좌파 애들은 항상 이런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뭐 겉으로는 뭡니까? 항상 본인이 정의의 사도니 민주의 사도니 인간들 내 말 틀린 게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난 틀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감정도 없고 김남국이하고 이런 대하고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내가 뭘 그렇게 뭐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할 일도 없고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난 하나도 여러분들 뭐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부정의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시키는데 논평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들 뭐 들으면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은 정말 전 국민 필독서가 돼야 될 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무자비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사전투표 조작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둑놈들이란 책이 많은 분들이 읽고 참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가서 안 되겠구나, 나라를 되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선물로도 많이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다 잃습니다. 자유, 생명, 재산, 예, 뭐 행복 남아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이 뭐죠? 후한무치함, 부정을 저지르고도 하나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선거를 뭡니까? 만져서 언제든지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도둑놈들 시리즈를 사비를 들여 출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업자 문재인 평상 무슨 책방가인 걸 아마 열어가지고 개인 사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이 댓글에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분이 확인하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서점을 하는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할 때 현금 결제만 가능한 거죠.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문제 제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사업자 문재인, 예, 어제 예, 열정 페이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장인데 개인 사업장에서 무료로 일을 해달라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8시간 일을 하지 않으면 점심을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실렸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열정 페이를 해달라는 거죠. 공짜로 일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일 봉사자만 식사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뭐 몇 시간 하고 가는 사람들은 사비를 들여서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부분을 어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의 평상 책방 자원봉사자 모집, 중앙일보 5월 7일자 보도, 문재인의 과도한 열정 페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 8천여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98%가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을 쓰는 것이 옳다. 공짜로 사람을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그래도 2%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어제 방송 과정에서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법인 형태인 평상 책방에는 그 법인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대상이 되거나 의혹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점심 주는 이야기라든지 열정 페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문제가 되는데 한 분이 여기 보니까 사업자가 이게 대표자가 법인 이름이 아니고 문재인 씨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평상 책방에는 존재하는 두 개의 사업자 번호, 평상 책방 홈페이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익사업을 내걸고 지난달 문을 연 평상책방이 당초 사업 소개와 달리 재단법인 명의가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점 운영 수익이 공익재단이 아닌 개인 문재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통상 이 재단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격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재단을 허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뭐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동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법인이면 법인,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입니다. 팽상책방이 법인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법인으로 등록을 받았으면 모든 종류 이름들 이 소위 영수증이라든지 통장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법인 이름으로 돼야 되는 거죠. 법인 이름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평상책방 측에서는 뭐 약간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오해 살찌를 해서 안 되는 거죠. 평상책방 홈페이지에 따르면 책방은 재단법인 평상책방이 운영한다고 적혀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책방 개점 인사 그래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상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 운영위회가 맡는다. 수익은 전액 재단에 기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활용할 것이다. 근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평상책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520 뭐뭐뭐 대표자 이름 안도영으로 나오고 평상책방 방문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인증샷 속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정보는 또 448 대표자 이름은 문재인이다. 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동일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개인 사업자 문재인이 누구지? 또 다른 대표자 안도인은 누구지?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률 회계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적 판매 수익을 재단에 기속시켜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서 버젓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책을 팔고 있다. 문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책을 팔면서 재단의 비영리사업이라고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물론 뭐 재단 측에서는 이런 오해에 대한 해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 사람들이 접한 정보를 보게 되면 오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도의 그런 미숙한 일처리란 것이죠. 더욱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두 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 김경률 회계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외를 적용해 줬다면 그 자체로 특혜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측은 재단법인의 행정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됐을 뿐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상책방에 기속된다. 불필요한 억척은 지양해달라. 불필요한 억척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서점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 여러분들 허가 과정도 명쾌해져야 되고 그다음 지금처럼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여러분들 영수증이 발급되거나 이런 것도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억척을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점 계정을 좀 늦추더라도 이런 것이 명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도 그게 퇴임 대통령이 할 일인가? 개업을 늦게 하든지 소득 위주 성장으로 시작한 대통령이 열정페이 논란부터 사업자 이중 등록까지 참으로 구중궁굴에 사는 사람답습니다. 인간계를 내려오니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끝일 것 같지만 장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자원봉사자 밥도 안 주고 현금만 받는다고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비님이 아마 직접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밥도 주고 종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현금만 받지 말고 카드 결제도 하고 이왕처럼 서점 하는데 오해 살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현금만 받게 되면 세금 포탈이나 문제를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해 살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평산 책방에 가서 책 사주는 것도 좋지만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필설로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고칠 의지가 없고 너무나 많은 여러분 한국의 식자층들이나 지배 엘리트들이 다 깔아뭉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 소개된 도둑놈들 시리즈는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밑바닥까지 파헤친 그런 책입니다. 그걸 결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대선부터 7번째 공직선거에서 동일한 방식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낱낱이 공개된 것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총론 1권, 2권, 3권, 대통령 선거 4권, 4.15 총선, 그 다음에 선을 보이는 5권 지방선거, 6권 교육감 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몇 건 정도 더 구입하셔서 널리 여러분들 이것을 알려서 선거를 지킵시다. 체제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의 노후를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나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사 이번에 이제 주가 폭락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나? 특히 뭐 라동영 씨다처럼 그런 투자 자문사를 운영한 사람들의 그런 죄상이나 이런 부분을 밝혀지겠지만 돈을 가진 사람들 대주주들이 주가의 정점에 가까운 시점에 팔아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밝혀질 수 있겠나? 오늘도 보니까 신문 지면에 소위 그 이 다우키움 정권 그런 회장 김익래 씨가 이번에 이렇게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데는 그 소위 지배구조 아들을 향한 승계 과정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한 신문이 상세하게 다뤘더구먼요. 그런데 그 기사의 이름들 위치가 상당히 후면 부분 사람들이 잘 안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런 일면 톱 기사로 올려야 될 정도로 중요한 기사거든요. 대주주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홍보실을 갖고 있으니까 기사를 줄이거나 기사를 한쪽으로 빼거나 이런 부분에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정관 변호사들을 써가지고 사건을 축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라동영 씨 이번에 돈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많은 그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 라동영 씨는 낱낱이 여러분도 까발겨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라동영 씨한테 다 돌릴 가능성이 높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기원전 4세기 무렵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정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라동영 씨 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투자 자문업체 대표는 과할 정도로 아마 이번에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임을 라동영 씨한테 돌리려고 하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이 지금 돌아가는 일종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서울도시 갔은지 무슨 그게 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겠느냐. 그리고 최고가 이전에 이런들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던 회사 내부의 고위 임원들의 이런 문제가 밝혀지겠냐 이야기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낙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덕령에 투자한 50여 명 김익래 김영민 철저히 조사해라 검찰에 요구한 겁니다.
검찰 라덕령 이러면 이번 주 소환, 라덕령 기빙리더 수사해라. 라덕령 다음 큐 매장이 주가 폭락 핵심이다. 우리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나와봐야 되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이런 법조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은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것이고 라동령을 이런 불러가 조지면 뭡니까? 라동령이 다 불 거고 그럼 김익래를 이런 불러가지고 뭡니까? 김익래를 조지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기원전 4세기 소피스트들이 목소리 높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란 건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거 조작이 발생했지만 뭐죠? 필요에 따라서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인 겁니다. 정의란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다 틀리겠죠. 예, 가진 게 이제 없으니까. 예, 그리고 속죄양을 삼을 수도 있겠죠. 예, 그가 갖고 있는 죄에다가 더 죄를 대가지고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대주주들은 과연 처벌받겠냐. 그래서 이러면 오늘 주제가 이 사람들이 밝혀지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란 것은 가진 사람들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이익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옳고 그름이란 건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란 없는 겁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요리조리 다 하는 겁니다. 선거가 조작이 돼서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권력 잡은 사람께 이러면 빌붙어가지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장 애달픈 사람들은 서민 대중들이 애달픈 거죠.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갈취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밝혀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왜 거론하는 거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종합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하면 첫째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야기. 선거를 만질 필요가 없으면 전주 완산구월 창녕 군수 구미 4선거구 창녕 1선거구처럼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야 되면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까지 개입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승자로 만들어주고 맨 밑에 여러분들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는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를 뭡니까 당선시켜주고 그 사람들 각각 당선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름 받은 100장당 15장을 훔치고 우파 교육감 후보 받은 이름 후보 가운데 100장당 35표를 훔치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이거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둑놈들 선거 1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여러분들 240만 표를 조작한 2022년 3구 대통령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2권 3권의 이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어떻게 이런 부정선거를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당선된지는 2020년 4.15 총선 도둑놈들 4권의 이름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7번째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7번째 같은 불법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그래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은 특수통 검사를 뭐 30년이 40년을 해왔다고 하니까 본인 입에서 무슨 자유, 정의, 진리, 무슨 뭐 무슨 상식, 공식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 나라를 좀 더 불법을 가릴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냥 입 딱 닦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죠? 근데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예? 이거 하고 다니는 사이에 두 번씩 윤석열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러면서 이루어졌던 공직선거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조작했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또 조작한 겁니다. 2023년 총선 어떻게 했습니까? 뭐 또 하겠죠, 뭐. 이거 하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런 거 좀 하지 막아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 그렇게 날밤을 새고 투표함을 지키고 저도 목소리 높여서 방송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안 믿었습니다. 원래.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지선언을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원래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그냥 세상에 낱낱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밝혀진데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째 공직선거가 또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 이게 밝혀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이 딱한 나라입니다. 예. 이게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맨 밑에가 2018년 사전투표 조작 20%, 그다음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5%, 그다음 2024년 4.15 보궐선거 35% 조작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간단 명료하지만 이걸 구하는 것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모든 선거구에 다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선거 때마다 이렇게 조작하는데도 이거를 못 막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뭡니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이런들 폼 잡고 다니는 거에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하고 뭡니까? 폼 잡고 다녀야 될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참 동갑이니까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동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선거를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울산 북구 이름 선거 결과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천창수는 모두가 플러스 9%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6%, 9%, 9%, 12%, 14%, 16% 다 미친 수치인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에 막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감이 나오는 겁니다. 표를 빼앗긴 우파 교육감은 김지홍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한 군데도 플러스가 없잖아요. 표를 빼앗겼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산조작으로 표를 빼앗겼으니까 35%를 어마어마하게 이런 많이 빼앗긴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좀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초위원 선거까지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개입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했습니까? 중국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했습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 국민의힘에 표밭이던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 후보가 당선되다. 어떻게 이름 나옵니까? A가 뭡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 가짜 득표수지 않습니까? 득표수 정감, 정가와 감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B는 뭡니까? 표를 어떻게 도둑질했는가? 국힘당의 신상현 후보한테 표를 어떻게 훔쳤습니까? 신정사동에서 156표 옥동사동에 183표를 듣고 총 몇 표를 도둑질한 겁니까? 416표를 도둑질한 거죠. 416표를 도둑질해가 416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총 얼마죠? 예, 832표가 여러분 이동한 겁니다. 832표가 이동했는데 최덕종 후보가 143표인가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냐면 신상현이 이긴 것을 바꾼 거 아닙니까? 누구 밑에서 한 겁니까? 문재인이 밑에서 한 겁니까? 아니죠. 윤석열이 밑에서 한 선거입니다. C는 뭐죠? 진짜 득표수입니다. 공짜로 먹어서 치운 거 빼고 억울하게 빼앗긴 거 더해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옵니까?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에 일정한 수학관계식을 사용해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C를 만들어낼 수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B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대부분 박사학위 논문이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3, 40년 전에 제가 젊은 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할 때 박사학위 논문이 뭘 갖느냐. 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패턴, 관계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A. 선관위 발표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내면은 뭡니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규칙을 이용해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나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드물 겁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가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드물 겁니다. 그냥 현장의 실무에 능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더라도 표가 안 날 거로 본 겁니다. 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깊은 지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부터 3, 40년 전에 그렇게 숫자 훈련을 받은 것이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것을 손을 내가 놨지만 그래도 이런 젊은 날의 경험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분석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딱 제공하는데 보면 그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이런 사악한 짓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거 사기가 밝혀져서 그 범죄자들이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고 이런 날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게 되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뭐 그거는 다 제가 내려놓고 그 문제는 그냥 제 영역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나라에 나서 덕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전쟁이 없는 시대에 났고 예. 나라가 한참 성장하는 시대에 났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었고 예. 저도 이러면 여기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를 이름 장악하고 있는 지배 엘리트와 다수의 이름들 엘리트들이 이런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침묵을 해가지고 그냥 덮을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나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자식을 둔 여러분 아버지고 손자 손녀를 둔 여러분들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는 대로 젊은 날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제공해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가지고 벌써 2024년 총선을 위한 여론조작 여론마사지가 이미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주노총이 미는 교육감 후보가 항상 울상교육감이 되는 겁니다. 부인이 두 번 하고 이번에 남편이 된 겁니다. 민주노총이 지원한 후보가. 여러분 이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 나는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구의원 남구 여러분들 구의원의 기초의원을 당선시킨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누구에서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냐 문제입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은 죽을 각오를 압박할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울산 남구 나에서 누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을 만들어줬습니까? 예?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여러분들 뭐죠? 민주노총 후보 지지하는 후보를 35%나 표를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당선시켜줬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누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름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 가운데서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게? 자기들 세대 이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건데 자기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양지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이름 아이들이 어떻게 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무슨 특수통 검사?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험담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도 참 잘하셔야 되지만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야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땡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책무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에서 너무 격해지게 되면은 대통령이 또 험담이 나올 거니까 그냥, 예. 그냥 이 정도로 그걸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 공직선거 문제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책은 제가 내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좀 담당을 해 주셔서 나라가 반석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